여보, 그렇게 힘들어요? 많이 지쳤어요? 그건 여기서 그림이 그려. 난 여기서 편집을 낮은 여기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빨리 끝내고 고우가 그림을 그렸던 곳으로 가봅시다. 알겠어요. 여보, 다 했어. 다 했어요? 가위바위보 같이. 갑시다. 여기는 프랑스 남부, 아를, 근교. 고우는 그림을 그리고 나는 편집을 했어. 몰골이 괜찮아? 캠핑카를 위한 무료 주차장. 저기 이렇게 서비스 시설이. 이번 여행에서 처음 보는 방식의 평수 공급 시스템. 이건 뭐 이렇게 꽂으면 나오는데 이따 받을 때 한번 찍어봐야지. 아이고. 과일 가게 가서 과일 사서 먹고 업로드 하는 걸로. 여름이 다가오고. 많아지니까 진짜 잡소리가 많이 나. 거기 저 오빠 저 그쪽에? 어디? 저기? 완벽해. 햇살이 좋네. 좀 구경해야겠다. 너무 갇혀 있었어. 난. 오렌지 키로에 2유로. 수박? 수박이 1kg에 2유로야. 이거 골라봐. 이거 무거운데? 이거 3kg 조금 안 돼. 여보, 이거 1.7kg네. 3kg짜리 아령 같은 느낌이었는데 근육이 빠져가지고 1.7kg가 3kg 느껴지네. 나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3kg 아령이 느낌인데 이거? 와, 진짜 운동해야지, 한국 가면. 물어봤어요, 여보. 이렇게 하고, 했더니, 5,000원. 하자. 500g. 오케이. 버섯도 엄청 커. 이런 건 다 볶아 먹으면 돼. 가지 봐. 가지가 뭐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되게 이쁘네 다들? 색깔이? 햇밥 먹고 싶은데? 아삭아삭하게 아스파라거스하고 같이. 오케이. 오, 좋았어. 오, 이렇게 다 모형처럼 이쁘지? 무도 있는데? 이거 가지고 깍두기 하긴 좀 그런가? 좀 무르다. 좋네 나오니까. 여보, 나 여기 좀 앉아 있다 갈래. 당신 맥주 마셔. 나는 오렌지 주스 마실게. 진짜 안 어울린다. 오렌지 주스 마시자. 자, 약간 여유를 즐기고 갑시다. 너무 힘들어. 시키는 것 같아. 테이크아웃 같은 느낌? 뭘 알아야지 뭘. 에이뉴케. Vous avez la bière blanche ou alors la pietra, la bière corse. Which one is? Choisir une au hasard? Sorry, 그냥 찍어. 몰라. La fada? Voilà. 나는 apple, ACE. Multi-fruit. 여보,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애플 하나야. 애플. 이봐라. Merci. 6.60이야, 여보.
네, 현금 드렸죠. 멜시. 멜시. 와, 이거 낯선데? 당신은 맥주 마시고. 애플. 아주 낯선 풍경. 그래도 좋습니다. 여긴 어디? 아류 군루마. 맞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와 한편이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 정도 괜찮아, 내가 봤을 때. 과일 맛이 좀 나는데? 프랑스에서 처음 마셔보는 맥주. 내가 가져가. 나 이거 마실래, 나 이거. 다시 와가지고. 가만히 쉬겠습니다. 네. 아, 좋죠. 편집 끝! 업로드 완료! 처음 보는 수도꼭지. 이건 그냥 꽂으면 바로 되는 그런 것 같은데. 오! 오! 처음 보는 물공급 시스템. 좋아. 갑시다. 3만원짜리 캠핑장 가서 주차하고 씽씽이 타고 알을 시내에 나가봅시다. 네. 알을 시내에 주차했다가 차 유리창 깨진 사람들이 리뷰가 너무 많아. 우리는 안전하게 유료 캠핑장. 안녕. 마을 이름도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 Saint Martin de Croix. 여기 닫았네. 맥주 마셨던데. 이거 맥주 맛있었어. 플러방스 지방의 맥주라고 적혀있던 것 같아. 여기가 플러방스야. 플러방스는 론강 동쪽부터 이태리 서부 지역까지. 하지만 우리 거길 집중 탐구하지 않고 일단 시내 가서 고흐의 흔적을 좀 보고. 도착! 도착! 가깝고만. 헬로. It's 22 for one night. You pay when you leave. Okay. Okay. 오늘의 집. 좀 쉬었다가 알을 시내 가는 걸로. 갑시다 여보. 우리의 첫 처음은 아니지. 한번 타봤지. 거기는 그냥 정말 동네였고 오늘은 알을 시내 나가기. 이거 껐어. 필요할 때 누르면 돼. 안전을 위해. 됐어. 우리 이렇게 타고 정식으로 나가는 거 처음이에요. 자전거를 잃어버려서. 여기가 너무 아파. 여기가 됐지? 귀에 머리 꼽는 게 더 좋을 텐데. 안 돼. 손가락도 안 들어가. 자. 자전거 타면서 잠깐 내가 촬영을 시도했는데 이건 안 돼. 너무 미안해. 자, 당신 먼저 가봐. 한 발로 밀고 가, 쭉 밀고, 땡겨. 갑시다. 100m를 무사히 왔어. 자, 절로 가는 거야. 아, 나 좀 겁난다.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가자고. 네. 나도 초보자라. 나도 천천히 갈게. 촬영은 나도 못하겠어. 안전하게 시내에 가서 다시 찍는 걸로. 안전하게 첫 라이딩 출발. 출발. 성공. 탈만한데? 자, 앞으로 싱순이와 싱돌이를 잘 활용하는 걸로. 그런 걸로.
우리 이거 이제 끌고 가자. 끌고 가서 봅시다. 그러네.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모양이 나오네. 고호가 이 자리에서 그린 거야. 고호의 밤의 카페 테라스. 1888년 작품. 우리는 그 그림을 그린 곳에 와 있어. 싱순이 싱돌이 타고 처음으로 나왔는데 매우 멋진 곳에 왔네. 인증. 딱 요 자리. 고호의 1888년 작품. 밤의 테라스. 왔습니다. 여기 어두워지면 다시 와보자. 그리고 이번엔 어디를 갈 거냐면 고호가 자기 귀를 자르고 입원했던 병원. 근데 지금 문 닫았어. 그냥 그 앞에만 가보자. 끌고 다니기 편한데? 편해요. 이거 무슨 장보고 그냥 비닐봉다 이거 걸어놓고 끌고 다니는 거 좋겠는데? 나는 이 가방을 자전거에서 떼놔서 그나마 이거 하나 건졌다. 분명히 싱싱의 장점이 있어.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물론 자전거도 끌면 되긴 하지만. 다시 그 앞에서 만납시다. 네. 여보, 도착. 이거 짱. 와, 나 이 도시형. 아, 진짜 아주 좋아 도시에서. 이건데 이 안으로 들어가야지 뭘 볼 수 있네. 뭐 정원 같은 게 있거든. 그 장소만 좀 보려고 그랬는데 실패. 문 닫았어. 나 이제 나 계획이 없는데. 그냥 우리 론 강변에 가보자. 그 별이 빛나는 밤에를 그렸던 장소. 론 강변에 갔다가 어두워지면 다시 그 카페에 가보는 걸로. 안전을 위해. 촬영은 또 끝. 여보 왔어. 근데 내가 잘못 알고 왔는데. 강변에 별들을 그린 별이 빛나는 밤에 그걸 그린 장소로 알았는데 아니네. 여기가 롱강이야.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가 있는 쪽이 롱강 동쪽이고 저쪽이 서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롱강 동쪽은 프로방스. 롱강 서쪽은 모르겠고 우리 프로방스에 와있어. 파주에 가봤지? 프로방스가. 나 처음 보는 그림인데 이런 걸 여기서 그렸대. 와, 어쨌든 딱 이 자리잖아. 여기 앉아가지고 이 자리 펼쳐놓고 그린 거야. 또 다른 곳을 찾아가 봅시다. 네. 재밌어요. 그냥 이렇게 싱싱하고 고흥가 그림 그렸던 이곳에서 조금씩 누리는 거? 다시 한번 대박. 잠깐만, 그러면 다시 찾아가야 돼. 그 장소는 꼭 가보고 싶어. 어디? 별이 빛나는 밤을 그렸던 그 강변. 왜냐면 우리가 파리에서 오르세 미술관에서 봤어 그림을. 네네네. 연결이 되잖아. 재밌잖아. 도착. 도착. 우와. 별이 빛나는 밤에. 그 유명한. 별은 조금 있으면 나타날 거야. 여기야 여보. 왔어. 와보고 싶었는데. 이거 찡싱이 아니었으면 이거 어떻게 찾아다니? 절대 못 왔을 것 같아. For every morning that I rise and I am showered by your smile. 여기는 논강. 여기서 고호가 이제를 비고 그림을 그렸어. 우리는 춤을 추지. 난 어제 편집을 끝내고 업로드를 했거든. 아 힘들어. 어지러워. 자, 근데 여기 해칠 때까지 있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근처에 또 다른 장소에 가봅시다. 이제 우리 거 같아. 이제 이것도 왠지 이게 맞는 것 같아. 아 이거 이렇게라도 걸으면 이거 한 번 못 가잖아. 됐습니다.
촬영은 다시 스톱. 또 도착. 호호의 작품 노란 집. 저거야. 근데 요 앞부분은 2차 대전 때 파괴된 걸로 알고 있어. 그게 이건가 보네. 요 부분이 없어졌나 보네. 오빠 근데 내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고흐가 알코올 중독이 있어서 눈에 좀 문제가 있어서 모든 게 다 노란색으로 보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래?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노란 집이야? 그러네. 건물은 노란색이 아닌데. 빛의 화가. 후기 인상파의 대표 화가. 남프랑스에 와서 정열적인 그림을 그렸던 화가. 반 고흐. 여기 고갱하고 같이 살았대. 이 집에서. 여기에서? 근데 저건지 부셔진 건물인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고갱하고 고하고 맨날 여기 산책했던 거야. 이 길은 고가 노란 집에서 나와서 별이 빛나는 밤에를 그리러 가던 길. 딱 그 길. 딱 그러네. 집에서 나와서 이제 가는 거야 이렇게. 좀만 기다리면 될 것 같아. 어두워졌어. 별은 없어. 아 그래도 분위기 좋다. 와 이제야 그림이랑 비슷하네. 그 당시에도 별이 뭐 이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야. 그려 넣은 거지. 그림 속엔 별이 많고 현실 속에 뭐가 많은지 알아? 모기. 와 나 여기 지금 열 군데 이상 물렸어. 여기는 프랑스 남부 아를. 고흐가 별이 빛나는 밤에를 그렸던 장소. 하지만 들리는 건 아랍어. 아랍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지금 계속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니까 목이 또 물렸어. 목이 진짜 많다. 자 사진 안 찍어. 동영상에서 캡처. 자 여기는 이런데. 자 여기 그림. 이런데. 갑시다. 와 나. 나 목이 이렇게 많은데 처음 봤다. 아 잡았어. 라이트 들어오지. 오케이 됐어. 뒤에도 들어오지. 빨리 가자. 아까 갔던 카페. 밤에 가보자. 출발. 여보 갑시다. 관광객이 너무 많아. 우리는 집에 가서 식사하는 걸로. 와 여기 밤에 말도네. 싱싱이타면서 촬영하는 건 정말 힘들어. 정말 힘들어. 물론 타면서 촬영 안 했지만. 자 집에서 만납시다. 갑시다. 그거 알아? 우회전하면 니스. 좌회전하면 리옹. 아 고민된다. 우회전하면 라따뚜이. 좌회전하면 양파스. 양파스으로 하는 걸로. 그런 걸로. 아 야속한 쉔겐 91. 니스, 깐느 뭐 이런 데는 나중에 비행기 타고 또 오지 뭐. 우린 갈 길 멀어. Let's go. 안엔 차에 있고 나 혼자 좌석 사러 왔다 갔네. 아를 좌석은 이걸로. 가장 시간을 많이 원했다 장소. 차 때문에 안에는 못 나오니까 찍어서 보여줘야지.
갑니다. 우와, 신개념 제육볶음, 아스파라거스 제육볶음, 야를 근교 야채가게에서 산 아스파라거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3,000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자, 어제 제육볶음 맛있게 먹고 늦잠 자고 저기 가보자 한번. 네. 근데 저거 뭐야? 알아? 앵두나무 같지 않아요? 이게 앵두라고? 무슨 앵두가 이렇게 큰 나무에서 자라? 네. 그래? 모르는 거 패스. 저기 한번 올라가 보자. 프랑스 현지인들도 올라가시더라고. 이권 얘기한 거 아니야? 당신 그때 맞아요. 운전 중에 가다가 봤다는 거? 이게 뭐야? 나도 처음 보는데? 그러니까. 되게 흐느흐느하다. 마치 이거 세비야에서 많이 봤던 플라멩고 복장. 뭔가 그런 느낌인데? 플라멩고 복장에서 꽃 따라왔을 때 그 꽃 색깔, 여자들 옷 색깔, 립스틱 색깔. 맞아, 그 색이야. 경미네. 경미가 되게 많아. 가시. 빨간 장미, 핑크 장미. 예쁘다. 프랑스는 꽃이 이쁘구나. 할머니. 봉주. 봉주. 아내는 세계 각국의 인사말을 잘한다. 지금 폴란드 편 편집했잖아. 당신 그 영상 중간중간 진더블에 많이 하더만. 폴란드는 진더블에. 포르투갈 우리 처음 갔던 산속 마을이 생각나는데? 저기 저런데 비슷하지 않아? 응, 비슷해요. 나 넘어진대? 응. 꼬리뼈 다친대. 이거 누구 남의 집 뒷마당인가? 개인 집 마당이었어?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가자 여보. 우리 이제 절로 갈 거야. 저기가 리옹이야. 저기 친절하죠. 도시에선 저렇게 손 안 흔들어 주잖아. 어느 나라가 좋은데? 근데 뭐 할 건 없네. 우리 집. 아, 구름이 왜 이렇게 예뻐? 나도 이제 해봐야지. 오빠가 말했던 거. 뭐? 우리 집. 우리 집으로 가자. 어, 일단 근처에 유로 캠핑장 먼저 좀 갈게. 가서 네.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거 좀 물어보고. 시내에다가 주차해도 리옹은 치안이 그래도 괜찮다 뭐 이런 걸 많이 봤는데 끝까지 3.15에선 안전하게 시내 들어갈 때 유료 주차장 있는 유료 캠핑장에 대놓고 들어가자. 오케이. 좌회전입니다. 좌회전. 그 다음에 좌회전입니다. 인터넷 안 돼도 구글도 다운로드를 받아 놓으면 오프라인에서도 쓸 수 있거든. 그럼 국경 넘어갈 때나 유심 바꿔야 될 때 그때 가는 경로를 다운로드 받아 놓으면 되더라고. 얼마 전에 알았어. 그 중짜님들이 그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는 거 보고 틸다요 TV 우연히 두 번 만났지 우리. 네. 다른 팀은 못 만났네. 뭐 방바닥 TV 그다음 뭐 모칠레로 지금 게르. 내가 그 요즘 여행 컨텐츠를 올리다 보니까 내 채널에 접속을 하면 뜨거든. 그냥 다 그런 것들이. 만나면 좋은데. 다음 모험생 지구가 조금 뭐 요즘 출발하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 나중에 한번 같이 모여서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자 갑시다. 자 이 보라색 꽃 보이죠? 네. 라벤더 아니야? 모르겠어요. 어 노란색 꽃도 이쁘다. 봄이 살짝 늦어 한국보단 내가 봤을 때. 어쨌든 위도가 서울보다는 높거든. 그러니까 요즘 해도 막 10시쯤 돼야지잖아. 한여름에는 그럼 많이 12시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도 그러면은 더 위에 폴란드, 탈린 이런 데는
새벽 돼야 어두워질 것 같은데? 그거는 여름에 그쪽을 통과하시는 유라시아 횡단하시는 분이 영상으로 찍어주시기를. 그러기를. 갑시다! 갑시다! Best part of my life.